오늘은 제가 핫딜 카테고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핫딜을 뜰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저야 여기서 매장에 가본 적이 있고 거기서 물건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제품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기회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좋은 기회로 살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만약에 브랜드가 여기 로컬에만 있다든지 유럽에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의 보신 적이 없다든지, 백화점에 들어와 있지 않은 브랜드라든지 하면 좀 그냥 광고 사진만 보고 아 이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핫딜에서 건졌던 제 소장품들을 오늘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기다리는 핫딜이 선글라스 핫딜인데요. 선글라스들은 정말 제값 주고 살려면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들은 매장 가서 써보면 예쁘지만 가격 자체가 30만 원부터 뭐 70만 원까지 리미티드 에디션이면 거의 100만 원짜리 샤넬 선글라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돈을 주고 선글라스를 사기에는 아무래도 좀 주저되잖아요. 그런데 핫딜에 나오게 되면은 정말 탑급의 그 명품 브랜드라도 20만 원안 되는 돈으로도 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포렌조 선글라스, 미러 선글라스였고요. 그러니까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트랜스페어런트 되는 형식인데, 이게 지금 올해도 파리에서는 굉장히 유행이고요. 예뻐. 선글라스는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떤 취향이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핫딜 나왔을 때는 퀄리티는 의심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까발리 제품인데, 이거 제가 실제 매장 가서 보고서 정말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못 샀던 제품이었는데 핫딜에서 진짜 좋게 건졌어요. 오버사이즈고 까발리 특유의 여기 브릿지 자체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That's hot. 그리고 모양은 같은데 프레임이 틀렸던 다른 제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매장 가서 제 가격 주고 사려면은 절대 이 고가 제품 거의 60만 원 정도 하던 제품이니까요. 이걸 두 개나 제가 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핫딜이기 때문에 큰맘 먹고 두 개를 질렀었는데, 프레임은 같지만 색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느낌이 확 틀려요. 그리고 이런 오버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몇 년간 꾸준히 유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보증서도 들어가 있고요. 제품도 브릿지는 까발리 특유의 이 곡선형. 예쁘죠? 한번 써볼게요. 벨라. 그러니까 거의 똑같게 보이지만 지금 제가 써보면 또 틀린 게 코높이가 틀려요. 이게 좀더 편하네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다그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때와 그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연출을 할수 있겠죠. 벨리시마.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핫딜 중에 하나가, 지금 손을 보면은 주얼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샹젤리제 브랜드 샵 자체가 있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실버랑 지르코늄 아니면 스왈롭스키 같은 걸로 표현을 많이 하는 패션 주얼리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보통 이런 식의 이제 반지 같은 경우 제 값을 주고 사려면 2, 3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근데 핫딜이 나오면 이것도 뭐 10만 원대, 10만 원안 되게도 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로 하기 좋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귀걸이가 N2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코믹하고 위트가 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격이 아주 센 편은 아니지만 또제값 주고 살려면은 아 내가 이렇게 약간 장난감 같은 거를 이돈 주고 살까 싶거든요. 근데 받아보시면 퀄리티가 진짜 틀려요. 그리고 이거랑 저는 지금 이거를 나라 에디션으로 나온 걸 샀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제품은 브라질이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짜잔, 파리지엔느입니다.
예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핫딜에 거의 하나씩 이렇게밖에 안 나왔던 제품인데 거의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셔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제가 핫딜을 올릴 때마다 가장 궁금해하시고 반응이 좋은 이탈리안 브랜드 혹은 프렌치 브랜드의 가방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핫딜 했었고 드디어 이제 매장 가서 픽업을 해온 치아라 제품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셨었는데 여기 파우치 겸 크로스백이 되던 제품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워낙 이탈리안 레드가 예쁘니까 빨간색으로 포인트로 쓰려고 한번 사봤어요. 보시면은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면 내부는 심플하게 본 매장에서 파는 거랑 같은 그런 패키지로 잘 포장돼서 오고요. 안쪽에 속주머니가 하나 있고 크기 자체는 장지갑이랑 핸드폰, 간단한 컴팩트, 루즈 이런 거 좀 담아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로 들고 다니실 수 있지만 들어있는 스트랩을 연결을 하면 크로스로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기감은 이 정도. 예쁘죠? 캐주얼에도 하기 편하고 정장에도 간단하게 해서 외출 시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제품은 이런 벌킨 스타일의 빅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치아라 제품이고요. 제가 산 제품은 블루 퐁세 다크 네이비 컬러인데요. 거의 검정으로 보이지만 나가서 보면은 남색, 되게 예쁜 남색이고요. 디테일들이 되게 괜찮아요. 여기 금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그냥 심심하게 두지 않고 디테일들을 다 살린 제품이고요. 그리고 금장이 너무 튀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서 은은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그리고 자물쇠랑 열쇠가 같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스타일로 네. 보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느 부분도 장식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디테일이 살아있죠.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깍이 다 잘 살아있어가지고 그리고 안에 수납을 보시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중간에 주머니가 들어있는 스타일의 백을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써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이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무슨 복권 당첨하듯이 뭐 하나 꽂으면 아 이거 아니네 다시 넣고 이러지 않고 딱 여기에다가 빈도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이 안에 보관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다가 주로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는 핸드폰 넣고 그리고 간단하게 컴팩트 같은 거 넣고 손이 들어가기 쉬운 곳에다가 자주 쓰는 물건들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탈리안 백들이 생각을 참 깊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항상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근데 스트랩이 겸용이 되는 백들은 안 예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스트랩을 연결을 해서 크로스나 숄더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Where do I need to put this strap? Some. 제가 잠시 비디오를 끄고 이 스트랩을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지 몰라서 잠깐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백에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런 스트랩을 같이 주는 백인 경우에 이거 스트랩 연결 저는 거의 안 하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못생겨지니까. 근데 주로 이런 데 튀어나와 있고 스트랩 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거슬 때가 많았는데 이 백은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것과 이쪽 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스트랩거리가. 고두 피피. 네, 그래서 이 스트랩도 스트랩 부분도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여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스트랩 거리에다가 살짝 연결을 해주고 앞쪽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탈리안 브랜드들은 가죽을 정말 잘 쓰는데 이 사람들은 양가죽을 잘 쓰지 않아요. 양가죽은 사실 조금만 험하게 다루면 금세 여기 모서리 같은 데가 까지고 그 밑에도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짐을 이렇게 딱 네 군데를 박아가지고 가방을 바닥 같은 데 좀 두더라도 가죽이 나가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죽 질감을 보시면은 소가죽 중에서도 굉장히 두꺼운 부분을 사용한 데다가 되게 가공을 잘해서 부드러워요, 굉장히. 그래서 뻣뻣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방 자체가 막 벽돌만 해가지고 안에 뭐 하나 넣으면은 무슨 힘자랑하러 다니고 이런 가방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쓰면 쓸수록 이탈리안 가방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지금 자카디 스쿨로. 아 짜증 진짜. 스쿨로 메리제인 슈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애들부터 한 젊은 아가씨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신고 벗기가 편하게 돼 있고요. 그냥 똑딱이로 눌러서 잠궈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4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이즈로 하면 270? 그 정도 발이 좀 큰 분도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샀던 거를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고 이 슈즈 같은 경우에는 36 사이즈, 그래서 한국 사이즈로 230이에요. 근데 저는 35를 샀어야 했는데 36이 저한테는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댓글 주시면 되고요. 가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최고예요. 최고. 두껍고 아무리 신어도 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 있으면은 봄에 이제 데님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발랄하게 양말 신고 이거 신어주시면은 깜찍하고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나올 때마다 잘 유심히 보셨다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겟하세요.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안나 루치니. 얘도 소가죽인데 거의 양가죽 느낌으로 와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드러운 그런 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잠금이 되어 있어서 얘를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잠궈주면 이런 식의 핏이 나오고요. 좀 자유롭게 뭘 많이 넣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백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안쪽에 보면 이 제품 역시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수납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죠. 안쪽은 방수천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메이드 인 이태리 안나 루치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있어서 좀 편하게 활동하고 싶으실 때는 스트랩 연결해서 숄더나 크로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이 흔한 브라운이 아니고요. 톤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웨어를 어떤 색으로 입느냐 별로 신경 안 쓰시고도 잘 매치할 수 있는 소품이죠. 네. 잠궈가지고 지금 제가 안에 신문지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좀 뚱뚱해 보이는데 이 로고는
탈부착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떼버리면 됩니다. 네, 끈 조절 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백이에요.